자, 이어서 여러분들께 해드렸던, 공지해드렸던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께 SNS로 제 이름 삼행시를 받았어요. 네. 제 이름 삼행시로 제가 채택을 해드리면은, 아 이거 좋다. 채택, 진짜 많네. 네, 채택을 해드리면요. 그분께 두 분을 뽑아서 오늘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. 굉장히 좀 겁먹지만. 뭔데요? 막 그런 거 아니에요. 네. 그 두 분께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드릴까 해요. 일단은 굉장히 많은데 뭐부터 읽어봐야 될지. 박시환 삼행시. 사실 제 이름이 삼행시가 되게 힘들거든요. 쉬워요. 네네네. 환 때문에. 환장하지. 그니까. 여기 있네요. 환장하게 그만둬. 환장하겠죠. 환장하게 뽑히셨다. 환장하겠죠. 다 환장이야. 아니, 환장 아니면은 거의 다 이거예요. 환하게. 네. 환한. 그리고 환상. 환청이 있네요. 이분이 박시환. 시환민기. 환청마냥 요즘 늘 마음에 기꺼이 맴도는 이름. 그럼 제가 뽑았을 때 읽어볼게요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. 네. 네. 한번 보자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럼 박시환한테 시 시그널 뽑네, 사인을 뽑네, 환 환갑 때까지 뽑네. 이거 괜찮나요? 네. 트와이스가 아니라서 미안, 제가 미안합니다. 트와이스가 아니라서. 이분 뽑을게요. 맨 처음에는 이거 뽑고요. 이게 계시죠? 이거 쓰신 분? 계십니까?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 아, 여기 계세요? 나오기에는 이따가 나와주시고요. 선물 받아갈 때는. 여러 가지 또 읽어볼게요. 이게 뭐야? 박시환님, 시바르마. 환상적인 대사였어요. 제가 언제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있나? 언제 했지? 제가 한 뮤지컬에서 저 앞에 두 글자밖에 안 했는데. 네, 하고 싶은 말씀을 그래서 얘기하셨습니다. 뽑고 싶은데 뽑히면은 지금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. 네. 이런 거 너무 무섭다. 박시환 시체가 되도록. 네, 너무 좋은데 이거는 편지로 보내주세요. 네. 이거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? 박시환 미모 실화냐? 환 판타스틱 베이베. 네. 판타스틱 베이베. 이거 써주신 분 계세요? 계십니까? 여기. 어디 계세요? 여기 계세요? 네. 두 번째 분은 이분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왜 또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? 네. 짧은 거는 박박 수박 걷어먹고 싶다. 시원한 수박 시원한 사람 먹고 싶다. 환장하게 그만드려. 환장이 되게 많습니다.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, 어디있지? 어디있어? 아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. 뭐였지? 박동환. 시원. 시원이 형. 아니, 환자 돌림. 어떻게 알았어요? 가족분이세요? 아, 네. 어떻게 쓰셨지? 이거 다 집에 가져가고 싶다. 환상적인 콘서트 화이팅. 환영합니다. 환갑 넘어 100살까지 노래해주세요. 박시만 보러 오려고 세 번이나 환승했다.
멀리서 오셨나봐요. 근데 지하철 타고 오셨을 수도 있죠. 네네. 네, 그렇게 두 분 뽑아보기로 하고요. 네. 그 두 분 당첨으로 하고요. 그 두 분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.